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바로 미국의 연준, 우리가 신문 지면상에서 봤던 그 연준에 얼마나 재직하셨어요? 네, 두 번 재직했는데요. 네. 거의 10년, 뭐 네. 9년 내지 10년 정도 일했습니다. 네. 신문 지면으로만 봤던 연준의 내부 사정을 아시는 분을 모셨는데 연준의 그럼 통화정책 기조나 전반적인 기조도 당연히 변화가 있는 건가요? 내부에서는 그런 뭐 변화 조짐이 있으셨어요? 네. 내부에서는 혹시 요즘 주가 올라가는 걸 거품이라고 보시나요? 뭐 들으신 거 없으세요? 안녕하십니까. 돈이 되는 어른들의 동화, 쩔레동화의 박정호입니다. 자, 제가 언젠가 한번 모셔야겠다 하는 분이 계셨어요. 바로 특히 바이든 당선 이후 어떻게 보면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크게 바뀌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의구심, 궁금함도 있고 그래서 한번 전화드리거나 찾아뵈어야지 했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쩔레동화 시청자분들하고도 같이 공유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혹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는지 여쭤봤더니 아주 흔쾌히 아유 명망입니다. 아이고, 네,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바로 고려대학교 김진일 교수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별 말씀을요. 제가 저기 사실 저희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것에 따라서 기준이 생기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성 연예인들은 또 외모들 가지고 아 누가 우월하다 하는데 저희처럼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 잘하고 많이 하는 분들에게 또 이렇게 합니다. 바로 김진일 교수님은 아유, 그런 아닙니다. 차원에서 뭐. 저 같은 사람은 공부 그만둬야 되는구나 생각할 정도로 아유. 그런 내공을 가지신 분인데요. 그래서 제가 워낙 학문적으로도 존경하지만 인품적으로도 정말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순위는 2등인데요. 1등은 김진만이라는 분을 제가 더 좋아합니다. 아유, 가족으로서 영광입니다. 아유, 무슨 말씀인지 궁금해하실 건데 제가 어렸을 때 자우림의 열성 팬이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예, 네. 우리 김진일 교수님의 친 동생분이 김진만이라는 자우림의 멤버셨죠. 네, 기타 치고 있습니다. 예, 베이스 기타 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연치 않게 그 사실을 알고 더욱더 깜짝 놀랐던 일이 있었습니다. 자, 교수님. 네. 교수님은 다른 경제학자들과 달리 굉장히 남다른 또 이력이 있으시잖아요. 네. 바로 미국의 연준, 우리가 신문 지면상에서 봤던 그 연준에 얼마나 재직하셨었죠? 네, 두 번 재직했는데요. 네. 처음에는 96년부터 98년까지, 그러니까 제가 박사 받고 첫 번째 직장이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학교를 옮겨서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5년 가르치다가 2003년에 다시 연준으로 갔습니다. 아. 네, 연준에 가서 2010년에 고려대학교로 왔고요. 그리고 정식 퇴사는 1년 휴직했다가 2011년에 네. 정식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뭐 10년이 넘으셨네요. 네, 거의 10년, 뭐 네. 9년 내지 10년 정도 네. 일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드디어 우리가 신문 지면으로만 봤던 연준의 네. 내부 사정을 아시는 분을 모셨는데, 네. 자, 저희는 이제 특히 이 그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급박한 상황, 경제가 안 좋은 네. 상황에서는 다들 중앙은행의 정책 기조가 어떻게 되는지 더 촉각을 곤두세우게 되는데요. 자, 바이든이라는 국가의 리더십이 바뀌고 나서 먼저 제일 궁금한 건 연준의 그럼 통화정책 기조나 전반적인 기조도 당연히 변화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네. 중앙은행이 대통령이 바뀌는 그 자체 때문에 기조가 바뀌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니까 물론 그 지난번에 제닛 옐렌 의장도 네. 4년 하고 연임이 안 됐을 때는 그때는 트럼프 영향이 미쳤고 네. 물론 이번에도 바이든 당선자가 몇 년 후에 과연 파월을 연임을 시킬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임명할지 네. 그건 또 이제 바이든의 네. 그런 면에서 4년마다 한 번씩 임명한다는 면에서는 대통령 영향이 있지만 네. 트럼프가 파월 임명한 다음에 금방 나 배신당했다고 막 얘기하지 네, 않습니까? 맞아요. 네. 네. 그런 거를 보셔서 알 수 있겠지만
연준 자체의 정책 기조가 바뀌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연준이 하는 행위는 같은 원칙이지만 재정정책이 바뀌면 통화정책이 따라서 바뀝니다. 그렇죠. 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같이 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으로 바뀌면 재정정책은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건 행정부의 영역이니까. 네. 그러면 통화정책은 행정부의 영역은 아니라 중앙은행의 영역이지만 재정정책이 바뀔 때 따라서 네, 적절한 통화정책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원칙이 바뀌는 것도 아니지만 네. 수행하는 정책은 바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저 이번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미국 의회에서 재무부 장관하고 그동안 연준 의장은 다른 날 출석해서 대정부 질의를 받는 게 제가 그동안 봤던 통상적인 화면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같이 나가셨던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그냥 그게 네. 아주 무식한 생각으로 아니 드디어 미국도 저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는 뭐 어떤 정치적 이벤트인가요? 아니요 뭐 어떤가요? 지금까지도 그런 일이 없지는 않은데요. 아, 네, 지금까지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예. 사실은 그 국민의 대표로서 누구든 네. 부를 수 있죠. 네. 같이 부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통은 따로따로 불러서 따로따로 물어보는 것이 네. 국회의원들이 더 질문을 하기 편하고 아~ 대답을 이끌어가기 편한 건데 네. 이번에는 같은 주제가 두 명한테 관련이 돼 있고 또 둘의 대답을 그야말로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거죠. 워낙 급하다 보니까 네, 네. 그러니까 코로나 충격이 워낙 큰 충격이고 지금 현실이 심각하니까 그에 따라서 바로바로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상호작용에 네. 대해서 누구보다 다 국회의원들이 잘 알고 계시는 거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그 같이 불러서 한 거지 특별히 뭐 이벤트 물론 이제 화면은 나오죠 쉽게 얘기하면. 네. 네. 근데 그런 배경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최근에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통화정책 기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커다란 어떤 뭐랄까요. 요인 중, 외적 요인 중에 하나는 재정정책의 흐름이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재정정책이 주력으로 삼고 있는 산업의 분야가 좀 다르고 아니면 그것으로 인한 성과 목표치를 뭐 친환경, 아, 옛날에 환경을 좀 뒤로 뺐다가 이제 친환경이 바뀐다든가 네. 빅테크 기업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뭐 이런 변화는 있지만 확장적 재정 기조는 그대로 되니까 연준의 큰 방향도 특별한 이벤트가 없을 거라고 보여진다.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발표도 네. 보면 그 이전의 발표와 뭐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네. 네. 그리고 어떤 분야로 갈지는 많이 다르지만 그것이 경제 전체에 미친 영향에 있어서는 그 공화당 정부나 민주당 정부나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요즘 내신이나 외신을 보면요. 네. 저는 학교 때 이런 거는 못 배웠던 것 같은데 바이든 시대가 대두되면서 새로운 통화정책 이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통화이론이 네. 대두된다라고 하면서 MMT, 네. 현대통화이론을 주목해야 된다 이런 보도들을 저도 많이 봤는데요. 네. 뭐 저명한 뭐 매거진인 이코노미스트에서도 한번 다뤘더라고요. 네. 자, 그런데 이 MMT 이론이 도대체 일단 뭔지를 한번 또 설명해 주시면서 요 이슈가 정말 세간의 어떤 의도 얘기처럼 정말 중요한 변화가 되는 건지 그것도 한번 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말씀 MMT가 네. Modern Monetary Theory. 네. 그러니까 뭐 근대 화폐 이론 아니면 현대 화폐 이론. 네. 네. 현대 화폐 이론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굉장히 그 주창하시는 분들은 큰 목적, 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케인즈가 일반 이론이라고 네, 얘기했으면 네. 그 얘기는 자기 입장에서든 자기 스승이 있는 모든 사람들, 특히 이제 피구가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경제학자고 그런 분들이 앞에 쫙 있는데 마샬부터 시작해서. 야, 굉장히 도발적이지. 그 앞에서 내가 일반적이다. 그러니까 여기 일반적이지 않다고 한 거죠. 야, 그거 굉장히 도발적인 제목이었네. 생각해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아니면 또 그 이외에 에로드브가 일반 균형 이론이고 다른 사람은 다 사판. 부분 균형 이론이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듯이 예. 자기들이야말로 현대 화폐 이론을 했다. 그러니까 과거에 왔던 모든 이론들은 그 옛날 네. 과거 옛날 화폐 이론이라는 그런 도발적인 제목을 가지고 있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현대 화폐 이론은 옛날과 뭐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새롭다고 네.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화폐에 대해서 그 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경제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소위 뭐 근대 경제학과 넌 오토독스 뭐 마르크스 경제학을 나눈다면 사실 어떤 그 우리가 아는 그 두 양쪽 모두 상당히
철학적인 면에서 많이 다르지만 그중에 그렇죠. 그 하나 공통적인 게 화폐의 기원에 대해서 이제 그 교환수단으로 네. 보는 거죠. 그 교환수단을 가지고 어떤 걸로 교환수단을 할까. 그러니까 커피랑 컴퓨터랑 네. 교환할 때 커피와 컴퓨터를 물물교환하지 않고 물물교환이 부패하니까 화폐를 통해서 간다. 그런데 화폐가 이제 그러한 필요에 의해서 나왔다고 하는 것이 네. 거의 많은 경제학자들이 가지는 이론입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요. 그렇게 배웠고요. 네. 뭐 근대 경제학을 배우셨던 마르크스 경제학도 네. 다 그렇게 배웁니다. 네. 네. 그리고 그렇게 유통으로 소용되는 화폐가 국가가 공인도 하고 네. 뭐 요즘엔 전자화폐도 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네.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이 MMT를 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화폐를 국가가 공인하는 그 작업. 네. 그러니까 국가 공인. 그게 가장 근본적인 화폐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네. 국가가 공인해줬다라는 그게 제일 중요한 요소다. 네. 아.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공인만 해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돈을 아무리 많이 찍어도 계속 국가가 공인해주면 화폐로서의 기능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믿음이고요. 아. 그리고 그 믿음이 되기 위해서 수요 공급 측면에 네. 있어서는 총수요가 총공급에 부족하는 총수요 부족 현상. 그러니까 네. 케인즈가 했던 이야기들을 네. 그러니까 케인즈안이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갖다가 뭐 포스트 케인즈안이라는 네. 분들 네.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처럼 총수요를 계속 창출하여도 인플레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네. 그런 이론을 붙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름에는 현대 화폐 이론이지만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재정정책에 있어서도 네.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돈을 아무리 빌려도 나중에 갚으면 된다라고 네. 하는 네. 정부니까. 정부니까. 네. 세금을 매길 수 있잖아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예. 세금이나 국채를 발행을 통해서 살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그것을 화폐 발행이 되더라도 인플레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네. 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총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예. 최근에 네. 그 많이 유행하는 이유고 민주당 정부의 스토니브룩 대학 주립대학 뉴욕 주립대학 스토니브룩에서 있는 교수님 한 분도 이제 바이든 정확히 어떤 그 직함을 가지실지 모르겠으나 네. 거기에 캠프에 참여하고 계시는데 네. 그런 분들이 MMT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이유도 네. 네. 인플레는 없고 네. 정부는 이렇게 많이 쓸 필요가 있고 네. 네. 쓸 필요가 없을 때 쓰자 그러면 아무도 받지 않는데 지금 그렇죠. 코로나라는 상황에서 지금은 쓸 때가 많으니까 그리고 이것이 일시적이라고 지금 우린 생각하죠 최소한 네. 물론 이제 100년 후에 보면은 그 네. 이후에 세상이 바뀌었다고 할지는 예. 모르겠으나 뭐 극복되겠지 백신 나왔고 이러니까 그런 잠깐만 필요한 때는 많이 써야지 그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네. 지금 아주 소위 말해서 흥행이 되는 네, 그런 이론입니다. 그 제가 이제 딱 그 교수님 설명을 다 듣고 났더니요. 저희는 배울 때 화폐라는 것은 함부로 남발해서 발행했다간 큰 사단이나 이런 식으로 배웠고 네. 그 사단의 대표적인 요인이 바로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같은 이런 것들로 이어진다. 네. 그래서 그런 하이퍼 인플레이션도 국가가 분명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중앙은행 권 뭐 이렇게 해서 공인을 해줬지만 휴지처럼 돼버리는 걸 저희는 상식처럼 받아들였는데 그렇죠. 이분들의 뉘앙스는 필요할 땐 막 찍어서 국가가 공인한 걸 찍고 네. 그리고 나중에 뭐 세금으로 필요하면 조금 환수를 할 수 있더라도 아무 네. 문제 없어. 인플레이션 발생 안 해. 네. 라는 맥락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거 맞나요? 네, 그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세상에서 예. 그 맞는지 틀리는지가 하나의 이론 체계로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맞는데 네. 그게 소위 맞다 틀리다가 이론이 맞다 틀리다가 현실에서 그렇게 일어날 것인지가 네, 그렇죠. 이런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경제학이라는 게 물리학처럼 그냥 하나만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이제 그 검증을 네. 해봐야 되는 거고 아니면 과거의 데이터가 쌓였으면 그걸 가지고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분들은 네. 이 이론을 적극 주장하는 실증 분석 내용이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러니까 그 이론을 전체적으로 다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 한 부분 한 부분. 예. 예를 들어서 통화를 그렇게 증발했어. 예. 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미국 연준을 보면 미국 연준의 대체 대표가 거의 1조 근 미만에서 네. 예, 그 몇십 년을 오다가 2008년에 예. 금융위가 온 다음에 한 4, 5년 동안 한 4조 위까지 올라가서 네.
4, 5조 왔다 갔다 하다가 거기에 몇 년 있다가 2018년, 19년 조금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왔죠. 하다가 작년 말에 조금 올렸는데 네. 코로나가 오면서 네. 거의 7조 이상으로 올라갔죠. 네. 그렇게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인플레가 나지 않았으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코피스도 있고. 예. 네. 그리고 국가 재정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아, 일본. 아. 네. 양적 완화 했음에도 양적 완화 불구하고. 그 다음에 국채, 국가재 그 부채가 한 200%까지 그렇죠. 가는데도 인플레 없네요. 인플레 없고 사람들이 믿고 있잖아요. 예. 투명 안 일어나잖아요. 맞아요. 그런 피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일반적이냐. 그리고 미국 혹은 다른 나라 특히 이제 그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 했을 때 그렇게 될 것이냐. 이건 아무도 보장하지 못하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이런 근거들은 분명히 있고 케이스들은 네. 있지만 네. 일반적이라고는 이분들도 스스로 얘기 잘 안 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네. 이제 이분들이 진짜 만약에 바이든 행정부 혹은 바이든 백악관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펼 때 과연 하실까? 네. 그걸 보면 알 수 있지. 네. 네. 그럼 이제 그때는 이제 지금까지는 이렇게 하자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뭐 교수, 언론 혹은 이제 방송 인의 입장이었는데 만약에 전권을 줬을 때 할지 그건 이제 보면 알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테스트를 할 수 있겠죠. 네. 네. 요즘 뭐 미국에서 물망에 오르는 어떻게 보면 경제 분야의 뭐 어떤 강요 내지 뭐 우리 캐비넷을 구성할 수 있는 분들 중에서는 약간 이 이론 베이스에 계신 분들이 있나요? 제가 신문에 봤더니 뭐 스테파니 켈튼 교수 얘기도 네. 좀 있고 뭐 있던데 네. 뭐 좀 그래 보이세요? 그러니까 스테파니 켈튼 교수가 계시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이런 쪽을 조금씩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네.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네. 그 VIP 선택이죠. 여러 가지 이론을 듣고 그런 측면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과연 1월 20일부터 펼 때에 네. 있어서 네. 어떤 사람에게 권한을 주느냐 하는 것은 네. 그것은 그것이 대통령의 선택이고 그걸 통해서 소위 말하는 선출된 권력이 네. 어떤 행동을 하고 나중에 책임을 지는 거니까요. 네. 그거는 대통령의 선택일 것 같습니다. 예, 그건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이번엔 연준 그 자체를 저희가 이해하는 좀 기회를 연준에 또 근무하신 분을 모셨으니까 저희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항상 우리 또 쩔레동화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네. 직접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우리 3프로TV에 이제 저 시청자분들이시니까. 그런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요즘 이것들에 대해서 참 뭐랄까요? 당혹스러워하십니다. 실물 경제는 정말 안 좋은데 네. 이게 주가는 이렇게 뛰고 자 그렇다면 연준이라는 곳에서는 뭐 우리나라 말고요. 미국 연준이라는 곳에서는 통화정책 기조를 결정함에 있어서 금융 부분과 실물 부분이 비슷한 무드면 상관없을 텐데 지금처럼 괴리감이 클 때는 도대체 판단을 할 때 어떤 데 더 비중을 더 많이 두는지 뭐 이런 게 궁금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연준의 목적 혹은 책무가 네. 물가 안정 그리고 최대 고용 안정이라고 네.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는 이제 금융안정이 들어갈 그건 없죠. 네, 그렇지만 네. 그렇지만 연준이 처음에 생겼을 때 네. 네, 그때는 금융 불안 때문에 그런 조직을 만든 거거든요. 아. 네, 네, 그러니까 Federal Reserve System이라는 이름 그러니까 리저브를 잘 관리하는 조직을 만든 네. 거죠. 예. 그래서 애초 목적에 Elastic supply of money, 그러니까 이제 통화를 적절히, 네. 예, 탄력적으로 공급하자. 그러니까 너무 비탄력적으로 공급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는 금융 안정이 뭐 태동에서부터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런데 그런 이유가 전체적으로 보면 네. 그 금융 안정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제 금융 불안정이 실물에 미치는 영향. 아까 네. 이제 금융이 더 앞서간다고 했는데 네. 금융이 앞서가서 계속 실물을 잘 끌어나간다. 네. 그건 나쁠 게 없죠. 좋죠. 그런데 네. 문제는 그렇게 가다가 금융 불안정을 통해서 금융 네. 과잉이면 불안정을 통해서 네. 위기가 생기고 그게 네. 금융의 위기를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네. 실물의 위기를 가져오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네.
저는 이런 걱정도 한번 들어봤어요. 제 상상인데요. 사실 연준이 처음 설립했었을 때는 사실 전체 경제 규모에서 금융 부분은 미약한 거거든요. 그러니 그렇죠. 당연히 연준의 설립 근거에는 실물의 중요한 변수인 일자리와 물가 안정을 천명할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서브 기능으로 금융을 좀 잘 조절해야 실물을 바칠 수 있잖아. 이런 프레임이 맞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네. 점점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금융 부분의 포션이 커졌고 그 금융의 관리가 잘 안 돼버리면 실물까지도 자초되는 걸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경험했는데 네. 자칫 잘못했다가는 이 코로나19도 이거 버블이 돼버리면 또 많은 사람이 고통받으니 그럼요. 이제 연준도 좀 뭐라고 할까요? 자신들의 정책 목표에 있어서 가중치를 웨이트를 좀 금융에 뭔가 변수들을 좀 더 넣어가지고 세부적으로라도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부에서는 그런 뭐 변화 조짐이 있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내부에서 일단 조직으로 보면 네. 그저대도 없던 그러니까 금융안정 네. 우리나라로 하면 금융안정 실이 생겼다가 그게 금융안정 9그룹 돼서 아. 네. 과거에는 이제 연구부서가 조사국, 우리나라 말로 하면 통화정책국, 그리고 국제국 세 개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금융안정국도 생겨서 네. 상당히 많은 경제학자들을 고용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내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융 부분이 커진 만큼 네. 그리고 불안정성이 늘어난 만큼 2008년 이후에 금융안정에 대한 많은 네,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뭐 법에 바뀐다거나 그런 건 없었죠. 물론 이제 법은 중앙은행법, 연준 법은 아니지만 도드 프랑크 액트 등 다른 법에 의해서 연준에 많은 그 책임이 부여가 됐고 네. 권한이 생긴 거죠. 네, 그런 면에서 바뀐 셈이죠. 네. 네, 그게 중앙은행법이 아니라 다른 법이었을 뿐이지. 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법은 아니더라도 내부에서 충분히 그런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말씀을 주셨고요. 네. 네. 혹시 아직도 뭐 예전에 동료들 아니면 선배들 근무하고 계실 네. 텐데 내부에서는 혹시 요즘 주가 올라가는 걸 거품이라고 보시나요? 뭐 들으신 거 없으세요? 요즘 코로나에 너무 바빠가지고 이메일 답장도 안 하고 친구들이. 네. 그 전까지는 그래도 하고 제가 2010년 한국에 와서 방학 때마다 미국 가고 올해도 네. 1월 달까지는 갔다 왔는데. 예. 네. 그리고 나서 이번 여름에 못 갔고 네. 이번 겨울도 뭐 모르겠습니다.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네. 가면 이제 얘기를 하고 밥 먹고 얘기하다 보면. 예. 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노골적으로 물어보진 않지만 이렇게 서로 뭐 네. 예, 아하면 어하니까요. 네, 네. 그러면서 그냥 이야기하고.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또 궁금한 걸 좀 여쭤보려고 해요. 네. 연준이라는 곳은 그냥 저는 이렇게도 가끔 표현해요. 아유 어떻게 보면 진짜 세계의 중앙은행이구나. 연준의 금리 발표를 이렇게 다 먼 나라에서도 모니터하니 할 정도로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데요. 네. 그러면 연준은 정작 그 연준 본인들은 내부의 통화정책 기조를 결정함에 있어서 미국의 로컬을 중심으로만 보는지 외국도 본다면 도대체 어느 때 주로 간간히 외국도 고려해서 통화정책 기조를 에. 바꾸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외국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예. 배려를 안 하나요? 아 지금 외국이 저런 상황인데 우리가 금리 오르면 쟤네들도 어떻게 될 텐데 이렇게는 안 하나요? 거꾸로. 예. 만약에 모르겠다. 우리나라 돈이 어디에서 가장 한국의 통화에 영향을 많이 미친지는 모르겠는데 네. 중국의 일부 지역 네. 예, 아니면 다른 동남아 지역 어느 나라에 네. 한국의 통화정책 영향을 미친다고 해봅시다. 네. 그런데 한국은행이 그 나라가 경제가 안 좋다고 그렇게 과연 할 수 있을까? 네, 너무 할 수도 없고 안 되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연준도 네. 법에 미국을 신경 쓰라고 돼 있는데 그 대신 미국이 말씀하신 대로 워낙 돈이 외국에 많이 나가 있고 네. 그리고 외국들의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네. 그 나라가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게 거꾸로 미국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네. 그런 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연준에서 처음에 일했을 때 96년부터 98년까지 2년 동안 일했을 때 한국에 대해 딱 들어봤을 때가 네. 외환위기 때입니다. 아. 그래서 발표하면서, 저 아시아에 무슨 일이 있다고 그러고, 태국아, 한국, 이런 거 있는데, 뭐야.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원이라는 한글을 갖다가, 예, 그 한글을 유일하게 제가 봤을 때입니다. 예. 네. 근데 그게 왜냐하면, 바트화랑 원화의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이 더, 그 자체가 얼마나 미국에 영향을 미치는지. 네. 더 중요한 건 그게 퍼져서. 아, 위기가 퍼져서? 퍼져서 예. 예를 들어서 중국, 일본.
네. 네, 퍼지면 미국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는 신경을 씁니다. 네. 네. 그렇지만 아. 그 자체는 불행히도 네. 국제사회는 냉정하니까. 네. 네. 정말 냉정하네요. 아, 그럼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은행이 다른 나라를 위해서 뭘 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겠네요. 말이 안 되죠. 네. 네. 그래도 좀 전 세계적인 좀 책임 의식을 가져야 될 국가라고 생각을 했지만 뭐 사실 네. 중앙은행이라는 게 당연히 고유의 역할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중앙은행이 이제, 워싱턴에 있는 본부 말고 12개 지점이 있는데 네. 지역 연준이 있는데요. 다 가보진 않았는데 꽤 많이 다녀봤는데 네. 그 중에서 하나 기억에 남는 게 샌프란시스코를 가서 이제 그 비지터 센터 그러니까 들어가서 네. 그 제 아이디를 체크하고 앉아서 기다리는데 바로 옆에 보니까 사진에 쭉 붙어 있는 그 중에 하나가 네. 그 붙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연준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잘 인식하자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마음에 새기는 거죠. 사람들이 네, 들어가면서. 네. 네. 뭐 사훈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근데 다른 데는 못 본 것 같아요. 그 샌프란시스코가 아무래도 태평양을 면하고 있고 아. 아시아 전체랑 관련이 있으니까 그 연준의 행동이 다른 나라 특히 아시아에 미친 영향이 크다는 걸 인식은 하고 있죠. 네. 네. 그렇지만 그것을 그 나라 사람을 위해서 할 수는 네. 그걸 막 그런 뭐 같은 인간이니까 그런 마음이 없지는 않겠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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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공식적으로 정책에 넣는 것은 네. 그거는 위법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궁금한 게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저도 이런 것들은 진짜 처음 봤었는데 정말 이렇게 파괴적인 수준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네. 정책들을 쏟아낼 줄 몰랐어요. 네. 그때 저 한번 2월 달에 교수님께서 CNN 생방송 보다가 연준이 두 단계 건너뛰고 금리 낮추신 거 캡처해서 보내주신 네. 게 있거든요. 새벽 네. 한 네. 4, 5시쯤에. 아, 3월 16일입니다. 그날이 저... 개강일입니다. 월요일 새벽이었고요. 네, 원래 3월 2일 날 개강을 해야 되는데 개강이 2주 연기돼서 맞다, 맞다. 3월 16일 월요일 날 개강을 했는데 그날 새벽 6시에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는 새벽 5시이겠죠. 네. 네, 4시인가요? 새벽 4시인가 5시인가요? 그때 정도에 네, 발표가 났습니다. 예. 하여튼 네. 그걸 보고 저도 이게 뭐지? 하면서 네. 페이크 뉴스인가 할 네. 정도로 정말 네. 처음 봤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 뒤에도 연달아 이렇게 유동성을 공급하는 걸 진짜 처음 봤어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고 났더니 뭐 지금 급한 불이니까 뭐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이 궁금했어요. 불을 다 끄면 이 유동성은 어떻게 다시 조금씩 조금씩 회수할 수 있죠? 제가 이렇게 큰 거는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경로, 방법론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뭐가 일단은 있나요? 네. 어느 정도를 회수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쟁도 예. 한 2010년대 중반쯤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때도 많이 뿌렸으니까. 네, 네. 그때 많이 뿌린 걸 어떻게 줄일까라고 네. 해서 몇 년 동안 안 줄이다 조금 줄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런 네. 논쟁이 있었는데 아마 그래도 이제 위기가 대충 끝나갈 것 같으면 그 논쟁은 더 그때보다 심하게 네.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가지고 가자 굳이 줄여야 되냐는 생각들도 있을 테고 예. 아니다 과거를 줄여야 된다. 그리고 과거가 이게 5조인지 4조인지 1조인지 2조인지 네. 그걸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네. 느리는 거와 줄이는 건 전혀 다른 문제. 그렇죠. 거든요. 줄이는 게 훨씬 복잡하기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런 것들을 그 연준 내부에서도 좀 스터디가 많이 되어 있나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많이 되어 있고요. 한 5, 6년 전에 했던 그 스터디들을 네. 이제 코로나 이후에 돈을 푸는 방식이 바뀐 것도 있으니까 네네. 그에 맞춰서 조정하는 작업은 하고 있을 겁니다. 예. 하여튼 그래서 이 유동성이 저 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게 줄기 시작한데라는 게 또 중요한 시그널이어서 그렇죠. 저는 그게 가능은 이 정도로 많이 풀리는 게 주는 게 가능한가 했더니 그래도 내부에선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시네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이것도 궁금했어요. 연준이 통화정책 기조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 키워드도 머릿속에 두나요? 달러화의 국제적 위상. 위상. 네. 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환율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안 하고 기재부가 하듯이 그렇죠. 미국도 마찬가지로 연준이 하지 않고 트레저리, 대무부가, 대무성이 네. 네. 네, 이야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냥 미국 경제의 건강한 네. 발전. 그 컨텍스트에서 달러화에 네. 대한 뭐 너무 강한 것이 좋은 것도 아니고 너무 약한 것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 적절한 가격 유지. 그거는 아마 당연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일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요. 연준도 이거 아마 저희 다음번에도 이제 자세히 제가 여쭤볼 건데요. 네. 그 이제 아니 원래 화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건 우리 저 중앙은행 연준만 한다고 하는데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도 뭔가를 자꾸 유통하려고 하는데 리브라를 예, 시도했었죠. 맞습니다. 바로 이러한 여러 변화의 움직임에 대해서 저는 초반에 되게 보수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준 내부에서는 어떻게 인식을 하나요? 네. 그때 아마 저희가 같이 그 다큐멘터리 찍으러 네. 아르헨티나 갈 때인가 아니면 아르헨티나에서 베네수엘라로 옮길 때인지 그때 제가 비행기에서 칼럼을 하나 썼던 기억이 아, 나는데 예, 예. 아르헨티나 가실 때였어요. 네, 네. 그때지요. 네, 굉장히 상당히 긴 비행이었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썼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마침 지금 연준 이사 중에 한 분인 라일 브레이한드 이사가 예. 그래도 그 전보다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물론 네. 그 이후에 지금까지 거의 한 10개월 동안 사이에는 파월 의장도 상당히 네. 긍정적으로 바뀌었고요. 근데 그 이전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변화는 어느 나라 그렇고 이제 한국은행도 네. 상당히 부정적인 기조였다가 최근에는 그때보다는 더 긍정적으로 바뀌었죠. 네. 근데 그게 미국 연준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지금 뭐 달러 패권이 보장돼 있는 상황에서 굳이 새로운 시도를 한다거나 그 판을 깨뜨리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냥 가면 되니까. 네, 네. 네 이대로. 네. 근데 다른 나라들에서 특히 기축화폐에 도전을 하고 싶은 나라들은 좀 새로운 시도를 해서 새로운 경기를 해봐야 이게 자기들도 좀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게임의 룰을 바꿔야 되는 거죠. 새로운 네. 게임을 해보자는 네, 거죠. 네. 근데 지금 거기서 1등한 사람은 아니, 왜 해? 그냥 하던 게임 하자. 그러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결국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두 명의 다른 사람들이 난 이 경기 보고 싶어 하면 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거를 이제 중국은 꾸준히 시도를 하고 있고요. 네. 네. 베네수엘라가 한 시도는 뭐 전 세계로 퍼지지 않고 나름 사정이 있었는데 네, 네. 이제 중국이 시도를 해서 중국의 크기가 있고 네. 거기에 이제 다른 나라들이 같이 그 조인하게 되면 그거는 미국으로서 무시하지 못하는 거고 그러면은 많은 나라가 그러면 나도 할 수 있어 내가 좀 앞에 뛸게 뭐 이런 식의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다음 번에는 바로 중앙은행이 이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시점이 뭐 국가마다 정도 차이가 있고 준비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좀 모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다음 번에는요 우리 김진일 교수님 모시고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가상화폐 요거에 대해서 논의를 나눠볼. 까 합니다. 다음번에는요. 그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봐 드리고요. 오늘은 우리 연준의 어떻게 보면 속사정을 아실 수 있는 경제학자를 모시고 연준은 이러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곳이구나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김준일 교수님, 다음번에는요. CBDC라고 불리우는 네. 중앙은행의 그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